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라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그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며 그 형제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의 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 하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5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끝 말씀 16절 말씀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렇다면 이 앞에 1절로부터 15절까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사람들이 사는 삶 가운데서 있어야 할 그 규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참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무엇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의 일을 행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또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행하는데 그 공의의 바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는 절대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아니한 것. 그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세우셨느냐 그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과 무엇이 참으로 공의인가를 드러내신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참의가 되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수 있는 단 한 분 재판자가 되시는 분이심을 증거한 장소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됨을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공의가 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주라 모든 사람이 부르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의요 또 나의 주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공의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바탕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형제 간에 또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을 늘 그 십자가의 사랑의 공의가 바탕이 되어진 상태에서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3절 말씀 죄인에 대한 그 합당한 형벌을 내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재판장이 판할 때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따라서 매를 때리는 이야기를 나오는데 40대를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는 40의 권장이 최고의 형량이다라는 이야기죠.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최고의 죄죠. 하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형을 그가 그 몸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상의 죄는 없다라는 것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상으로 누구에게 정죄하고 판단해서 그를 형벌을 줄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이야기도 또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대 이상을 그들에게 매를 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받아야 될 정확한 형벌 그 외에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어떤 허물을 보고 판단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서는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신약에 와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모든 자의 죄를 다 사해버렸기 때문에 나의 죄도 완전히 도말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해도 안 되고 또한 다른 사람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요 오직 십자가의 그 공의를 이루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노하실 때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예레미야서 5장 28절을 보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24절 25절 말씀이 우리 한번 찾아서 같이 봉독해 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2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아니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것은 그들의 모든 재판자, 그들의 통치자, 그들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통치자가 누구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주 하나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를 함부로 할 자가 없습니다. 근데 목사가 교회에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 말이 마치 법인 거냐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우롱하는 거나
또한 임금이 그와 같이 한다면 그것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이 행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도들이 목사님 말을 두려워하고 목사님을 따라서 간대거나 어떤 사람들이 한 말이 두려워서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그들 마음에 그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공의 하나님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한 말을 그대로 내가 갖다가 나도 똑같이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단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목사가 저거는 이단이야 그러면 이단이라고 똑같이 말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 마음으로 그들이 이르기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추수기한을 정하셔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도록 이 모든 기한을 정하신 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를 그들 마음에 그들이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고 또한 먹을 양식을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서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이 모든 이가 하나님이신데 정작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공의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물리치고 떠나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느니라 라고 말한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는 그 모든 축복이 오히려 막혀서 온전히 내 것이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절 말씀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들이 많이 또 설교를 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을 똑같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 소가 곡식을 밟아 턴다는 이야기는 추수 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추수하는 이때에 그 소, 그 추수하는 순종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일꾼이 일을 하면서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일을 하는 자들에게 그 합당한 싹스를 주어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하신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전도여행을 갈 때 너희가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곳에 가서 머물고 그 집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하기를 빌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합당하게 어디를 가든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추수를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추수를 하기 위해서 그 종을 보낼 때 그 종을 통해서 추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아가서 어떤 집인가 합당한 집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평안을 빌라고 하면은 그 영혼이 그 집에 갈 때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곳에 가기 때문에 합당한 집이 평안을 빌고 복을 비는 것은 그들이 공의 하나님을 섬기듯이 바로 그 종을 대접하고 섬기면 공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주의 종으로 그들을 대접했을 때 그 대접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대접하는 경외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그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대접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충직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와 같이 대접을 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하나님, 추수 때의 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를 대접하는 경우는 하나님이 또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같은 바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그 예수님을 내가 잘 모시는 사람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그 공의가 내 심령 안에 평안으로 임하여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주의 일을 하니 주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먹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그 형제를 대신해서 씨를 잇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장자의 대를 잇게 하는 규례를 말씀한 것인데 이 장자의 대를 잇게 하는 규례는 룻기를 보면 똑같은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죠. 형제의 대를 잇도록 씨를 낳게 함으로 인해서 죽은 자의 아들로서 그 대를 잇게 하고 그 기업을 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신발을 벗기는 얘기가 있는데 룻기를 가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하나님 앞에 있지만 그보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앞에 기업 물을 자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가 자기가 원하지 아니할 때 신발을 벗어서 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죠.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의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의 아들로, 맏아들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인에게 기업을 잇도록 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남자의 음낭을 만진 여자를 죽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되어지도록 이스라엘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장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래서 14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대를 볼 때 14대는 족장의 시대요. 그 다음에 14대는 왕정 시대요. 14대는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됐을 때 14대를 가리키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가계를 표현하고 있는 이것을 볼 때 그 대가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각각의 족장시대일지라도 거기에서 밀려내려온 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대가 이어져 내려왔던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서는 왕이 계속해서 내려왔지만 그 왕이 비록 패역하고 악하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위가 끊임없이 그 대를 이어져 내려온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죄악을 짓고 예루살렘에서도 끌려서 바벨론에 갔다 할지라도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대를 이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그 음낭을 잡아서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게 하는 그 여인은 절대로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는 일이 일어난 사람과 일을 기록한 것 같지만 사실상은 이 모든 것이 초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으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오신 하나님이 그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로부터 15절에 말씀하신 공정하게 하는 그 추하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옳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릇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됨이 없는 것은 진리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생각 속에나 내 마음 속에나 내 삶의 어떤 계획을 세우든 그 모든 일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진리만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된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공의가 십자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각이나 판단이나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지 그렇지 아니한 것은 다 가증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이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모든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그리고 주 예수를 힘입어서 행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한 공의는 십자가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오늘 여기서는 그냥 어떤 규례를 말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모든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가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이 바로 그들에게 공의가 되어지는 것과 같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누구를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초점으로 맞추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물이 그 공의의 판단 아래 놓이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판할 때에도 십자가의 공의로 행해야 하며 또한 대를 잇는 여기에 우리도 동참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추를 달아서 뭔가 양식을 나누는 것도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을 나누는 거, 육체 양식을 나누는 거고 약식을 파는 거를 말할 때 영적인 양식을 나누는 거, 영적인 양식을 파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대, 주님이 주신 추, 그 이상도 이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진리, 십자가 그 외에 그것보다 더 다른 거, 작은 거,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아니면 내 욕심을 달아서 거기다 더 플러스해서 더 크게 하고 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것도 가증된 다른 것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주님이 주신 정확한 추, 정확한 배에 달아서 나누어 주어야 한다. 팔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정확한 추와 배가 바로 십자가의 공의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세상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늘 하나님 앞에 그 공의 앞에 그 경외하는 믿음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늘 삶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추수의 기한도 정하시고 씨를 뿌리게 하시는 때나 거두게 하시는 때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